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조금 특이한 이펙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스 G 가 직접 개발한 스피드 데몬이라는 이펙터입니다. 거스 G의 스피드 데몬은 단순한 거스 G 시그네처가 아닙니다. 파이어 윈드, 오지 오스본을 거쳐 최정상 기타리스트 위치에 오른 거스 G는 ESP, 잭슨, 엘릭서, 블랙스타 등 최고의 브랜드의 아티스트로 활동해 왔습니다. 거스지는 그가 주로 사용하는 드라이브 채널에서 자신의 감정을 100% 표현해주는 페달을 찾기 어려웠고 항상 자신의 톤을 더욱 보완해주는 드라이브 페달을 원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자신과 수많은 팬들을 위한 드라이브 페달을 개발하기로 결심하였고 오랜 기간 그의 라이브 공연과 스튜디오에서 필드 테스트를 거쳐 가장 완벽한 톤을 내어주는 드라이브 페달을 완성했습니다. 스피드 데몬은 거스지에 의해 100% 개발된 드라이브 페달로 그의 이름 브랜드로 출시한 그의 작품입니다. 이 페달은 거스지가 개발하였고 스펙에 맞추어 크레이지 튜브 서킷에서 생산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네요. 앰프 개인 채널에서는 더욱 특별한 드라이브 질감을, 클린톤에서는 자연스럽지만 날카로운 오버드라이브 느낌을 살린 페달이다라고 네. 하고 있습니다. 이 특이한 점이 거스지가 직접 설계를 했고 이 크레이지 튜브 서킷이라는 뭐 그 자체적으로 나오는 이펙터들도 굉장히 퀄리티가 높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뭐 이렇게 도면이라든지 설계도를 보냈겠죠.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양산을 하는 스타일로 제작이 되는 조금은 특별한 이펙터입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V DC 정전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앰프가 한 개 아웃풋을 제공하고요.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게인,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하고요. 톤, 드라이브의 톤을 조절합니다.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808 쳤을 때 느낌이 좀 나네요. 그렇습니다. 이 날카로운 질감의 오버드라이브라는 상품 설명을 보고 저는 약간 차가운 느낌의 드라이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따뜻한 그렇죠.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거스지라는 연주자 자체가 굉장히 음악적인 스펙트럼이 넓은 연주자거든요. 뭐 오지 오스본에 발탁됐을 때도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 오지 오스본에 들어갔다라는 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물론 오지 오스본에서 활동하기 이전부터 굉장히 이 연주 때문에 많은 팬들 그리고 굉장히 연주를 잘하는 연주자로 이제 정평이 나 있었지만 오지 오스본에 들어가면서 그 또 한번 인정을 받았던 연주자거든요. 근데 이 드라이브가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른 방향으로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를 또 사실 들어주셨습니다. 이게 생긴 것만 보면 뭔가 이렇게 흉폭한 사운드가 나게 생겼는데 약간 뭔가 90년대의 구수한 드라이브 사운드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아니네요. 느낌보다는 좀 따뜻한 느낌의 네. 일반적인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네요. 게인을 한번 많이 높여보도록 네. 할게요. 엄청 따뜻한데? 소리가? 그러니까 살살 치면 이런 느낌도 나죠.
또 요렇게 칠 때 또 덤블 사운드도 좀 들리고 약간 뒤에 이렇게 말리는 아니 얘가 뭐 저는 사실 되게 이 상품 설명이다 보면 날카롭고 네? 엣지있다 그래가지고 약간 뭐 렛 같은 느낌이 좀 날려나 뭐라던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굉장히 좀 잘 정돈된 그러니까 튜브 스크리머 사운드 아니면 혹은 덤블 계열 이렇게 중점이 잘 정돈돼가지고 그렇다고 지금 또 중점이 과하진 않아요. 네. 과하지도 않고 지금 딱 들었을 때 밑으로 밸런스가 굉장히 좋죠. 네, 밑으로 쭉 펼쳐지는 느낌인데 형님 말씀처럼 정리가 잘 됐네. 밸런스가 되게 좋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상태에서 겐 한번 줄여보도록 할게요. 네. 톤도 좀 깎을게요. 네네. 그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 거스지의 개발 의도를 조금 더 알게 됐고 사운드를 들으면서 상품 설명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약간 정말 충실한 서포터 역할을 잘 하고 있는 페달이다. 물론 독립적으로 사용을 해도 굉장히 양질의 좋네요. 사운드를 내주는 드라이브긴 하지만 이따 저희가 드라이브에다가 물려보긴 할 텐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뭐 롤플레잉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같이 넷이서 4인 플레이를 할 때 서포터 캐릭터를 하는 경우도 힐러. 있어요. 힐러도 있고 뭐 탱커. 네.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적재적소에 힐을 해준다든지 말 그대로 이렇게 속된 말로 이제 몸빵을 잘해준다든지 이런 게 적재적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게임이 재밌어져요. 왜냐하면 그리고 사실 그런 캐릭터들을 잘하는 게 게임 진짜 잘하는 맞습니다. 거죠. 왜냐하면 그 전체를 볼 줄 알아야지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런 친구들이 캐릭터는 그렇게 뽑아놓고 막 프론트에 나가가지고 막 자기가 뭔가를 다 하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게임이 재미 없어지는. 그렇죠. 게임도 재미없고 네. 게임이 지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말 자기 역할에 굉장히 충실한 서포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레드락스를 일단 네. 독립적으로 한번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레드락스입니다. 오랜만에 들어도 좋네요. 네. 여기서 저희가 일단 12시로 얘 부트가 더 찐득해졌어. 끄면요. 끄면은 이게 좀 신기하네요. 뭐냐면은 독립적으로 들었을 때는 그 하이가 도드라지지 않았다면 이 부스터로 사용을 했을 때 하이가 이게 쏜다기보다는 살아나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풍성해졌죠. 그렇죠. 되려 처음 들었을 때 독립적으로 들었을 때는 중음역대와 저음역대가 특화된 이펙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물리니까 또 레드락스의 색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그 빈틈을 잘 메꿔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식으로 물리면 보통 악기 색깔을 어느 정도 갑자기 더해준다거나 네. 좀 그러니까 레드락스의 색깔이 좀 갑자기 흐려지기 마련인데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야 켰어? 별로 달라진 거 없는데 그게 좋은 페달인 거예요. 그게 서포트 페달로 좋은 거예요. 왜냐면 내 메인 페달의 색깔을 해치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해치지 않고 굉장히 그냥 업시키네요. 되게 이 상태에서 저희가 레드락스를 켠 상태에서 게인을 좀 더 높이고 볼륨 좀 더 높여볼게요. 네.
게인이 막 넘쳐 흘러요. 막 장난 아니네. 잘 되네요. 뭐 그리고 것도. 이런 부분들이 또 인상적입니다. 이 디스토션을 밟아놓은 상태에서 뒷단에다가 이렇게 게인량을 일정량 주고서 충분한 드라이브 사운드를 뽑아냈는데도 잡음이 기존의 다른 페달들에 비해서는 좀 덜하다. 이전에 저희가 만수르가 제작했던 페달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노이즈 게이트가 물론 달려있었던 페달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느꼈는데 이 강력한 드라이브 사운드를 연주하는 연주자들한테는 큰 고민인데 그런 맞아요. 부분까지도 조금 깔끔하게 해소를 한 멋진 페달이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거스지가 괜히 거스지가 아니다. 아, 이펙터도 잘 만드네요. 생각이 듭니다. 은총 씨 먼저 이 스피드 데몬에 대한 한줄편을 주신다면 생긴 것 갖고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뭐 이름도 뭐 스피드 데몬이고 뭐 약간 이 저기 뭐야 페달 색깔도 검정색에다가 이 프린팅 느낌도 막 80, 90년대 그 약간 좀 네오사인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의 그건데 그래서 저도 사실 되게 좀 소리가 되게 복고적이고 그리고 뭐 아까 뭐 이제 성품 설명에서 하이 엣지 이런 거 생각하니까 혼자서 약간 과한 페달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 굉장히 점잖은 친구고 어떤 페달이 달라붙어도 잘 서포트 해줄 테니까 뭐 나는 내 자리 잘 지키고 있을 때니까 너 잘 해봐 이런 애고 그리고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깜짝 놀란 게 아까 뭐 그랬지만 뭐 튜브 스크리머 사운드 느낌도 있고 막 덤블의 엣지감도 느껴지고 이 밸런스를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잘 난다라는 거를 이 친구가 잘 아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정확하게 되게 똑똑한 알고 친구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팬들에게 선사하는 거스지의 완벽한 선물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물론 돈을 받고 파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비즈니스죠. 그렇죠. 하지만 자신의 연주 가 최우선이었겠죠.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자 하는 의지를 끝까지 제가 봤을 때는 밀고 밀어붙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페달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평소에 자신의 앰프 게인 사운드나 드라이브 게인 사운드에 약간 부족함을 느끼셨던 분한테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9.5 9.5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저는 솔직히 소리는 10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디자인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저는 되려 독립적인 사운드보다 이 다른 페달이라든지 앰프 게인에 물렸을 때 나오는 사운드가 10점이다 굉장히 발군의 사운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정말 든든한 멋진 파트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 거스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펙터를 개발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정도 퀄리티라면 계속해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훌륭하네요. 연주 생활도 바쁘겠지만 현재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을 못하고 있을 텐데 요 기간에 집중적으로 그렇죠. 제품을 때부터 새로운 제품 하나 만들고 제품을 좋겠네요. 개발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